그럼 이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좀 시청자가 어느 정도 지금 몇명더 들어왔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에서요. 여러분들 주로 어떤 분들 아니 어떤 장르 영상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 영상 뭐 보더라도 뭐 딱히 상관없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 매니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매니저가 없긴 한데 우리 매니저는 그 원래 벤츠님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벤츠님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최근에 우리 매니저가 굉장히 슬퍼하는 이유 중 하나, 벤츠님이 여자친구를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그전 그 벤츠님이 원래 연애를 3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3주년 기념으로 여친을 SNS에 하고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SNS 상에 벤츠님의 여친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그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다. 결혼 선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매니저가 요즘 슬퍼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보는 동영상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그 이제 방송 장비 이런 거좀 계속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컴퓨터 장비 관련 영상들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리 같은 거 교통지리 이런 걸 제가 좀 좋아했다 보니까 도로주행 영상 막 이런 거 은근 안볼것 같지만 저는 봐요. 도로주행 영상 운전하고 싶어서 운전하고 싶어서 도로주행 영상 막 이런 거 보고 그 아니면 뭐 진짜 그잘때 ASMR 틀어놓고 이어폰 꽂고 잘 때도 있고 내가 요즘 몰라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그 이게 좀 뭔가 좀 예민한가 봐요. 누가 좀 잠을 좀 재워줘야 되나 봐. 그래서 ASMR. 그리고 제가 저도 가끔은 요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살 때를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 영상도 보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따로 이제 독립해서 나가 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주 1회 정도는 요리 방송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평소에 밥 어떻게 해서 먹는지 정도만. 그리고 게임 공략 동영상 막 이런 거 보고. 게임 공략 이런 거 필요할 때. 그런 거 영상 보고. 그리고 또 내가 뭘 보냐면 다른 BJ들의 영상. 그러니까 다른 BJ들의 영상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팬이에요. 저는 이분의 팬이기 때문에 뭐냐 두근두근한 분그 두근두근한 분의 저는 팬인 거를 저는 제가 방송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팬인 분도 있어요.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BJ이면서 또 다른 BJ의 팬일 수도 있죠. 다른 BJ랑 뭐 친한 사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들 BJ들 다 그렇지. 다 동료들끼리 동료 BJ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BJ들이 요즘 그냥 어떻게 방송하나 그런 거볼 때도 있어요. 그냥 방송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그 BJ들 사이에서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 그래서 뭔일 때문에 도대체 사건이 있냐, 무슨 얘기가 있었나 그런 것 때문에 그 토크 동영상들이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볼때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 영상들 많이 봐요, 저는. 많이 보고 그리고 저 솔직히 그 뭐냐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그 뭐냐 그 패션과 관련된 영상들 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패션과 관련된 영상들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그 패션과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요 아무래도
막좀그 뭐냐 그좀 이쁘장하게 생긴 분들 그 뷰티나 패션 이런 쪽그 영상들 볼수 있잖아. 그 그리고 보다 보면 막그 여자분들 막그 드레스 입고 원피스 입고 막 이쁜 옷 입고 아니면 뭐 화장하는 거볼 수도 있고 남자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냐 좀 이게 약간 수위가 좀 올라가는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채팅방에 지금 남자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여자 사람들이 그 수영복 공개한다 뭐 그러면 영상 볼수 있잖아. 응? 그 뭐냐 여름에 바다 가서 촬영하고 막 그런 거볼수 있잖아. 응? 수영복 공개하고 막 그런 거볼수 있잖아요. 솔직히 남자로서 볼수 있잖아 다들. 응?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좀 누가 보기에는 좀 뭐냐 몸매 좋은 사람 거볼 수도 있잖아. 몸매 좀 그닥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이제 여자 사람들 안 사람들 있으면 뭐냐 또 질투할 수도 있잖아. 응? 뭐냐 오빠 나 말고 이런 여자 좋아하지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오해받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요. 그 알고리즘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그 유튜브 보면요. 그 추천도 영상 있다? 한번 내가 이거 보여줄까요? 그 아니 여기 안 나오는구나. 그 유튜브에 추천도 영상이라고 있어요. 그 추천도 영상이라고 보여주면 그 추천도 영상이라고 보여주면 그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요즘 이게 폰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누구 시청자가 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라고 내가 구독했던 유튜버가 이 영상을 봤다. 그렇게 추천이 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솔직히 좀 그럴 수 있잖아. 응? 약간, 내가 봤던 영상을 내 구독자들이 보겠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독자들이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약간,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좀 무서워서 내가 요즘은 솔직히 그래요. 내가 이제 그 동영상 그 시청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쪽에서요. 그 최근 본 동영상 여기 최근 본 동영상 이걸로 클릭을 하면요. 그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내가 봤던 동영상들이거든요? 뭐, 게임 공략?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동영상? 아니면 컴퓨터 부품? 그리고 내가 올린 거? 그 역시 컴퓨터 부품? 그리고 역시 내가 아는 사람 동영상? 뭐, 그 게임, 컴퓨터 부품이 요즘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그, BJ들의 동영상 볼수 있잖아. 이런 거. BJ들의 동영상 이런 거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또 여러분들 그것도 볼수 있잖아. 그 응? 그래 도로주행 영상 이런 것도 봐요. 이런 거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우 요즘 이런 걸로 컨텐츠 따더라? 그 시청자 영따리 시청자 영따리 탐방 근데 나는 이제 영따리는 벗어났고 솔직히 그렇다고 내가 두 자릿수 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이런 거볼수 있어요. 다 이런 거 정도 볼수 있고 그 그냥 여러 가지 다볼수 있어.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있다? 좀그 수영복 동영상
그 이제 패션 동영상들 중에서 이런 거 링딩도 10시간, 남녀맨 10시간 뭐 이런 거볼 수도 있고. 그래, 다볼수 있어. 최근에 이거 펌프 새 버전 나와가지고 그 공개된 영상 본 거고요. 그리고 다볼수 있어. 그리고 이런 거볼수 있어요. 그 패션 영상. 그 코코님 요즘 그 의상 컨텐츠 하잖아요. 그 이런 거볼수 있어. 솔직히 볼수 있잖아, 다들. 그래, 요리 영상 볼수 있고, 응? 부품 영상 볼수 있고. 다 이런 거다볼수 있어. 그리고, 뭐, 이런 거, 그, 바다 갔다 오는 거, 뭐, 이런 거 영상 볼 수도 있고, 게임 공략. 다볼수 있어.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이런 거좀볼수 있어. 어조비 탈출법. 이거, 응? 현우가 올린 거. 응? 현우 방송에서, 그, 뭐냐, 그, 머슬매니아, 그, 1등 한 분, 그분, 그 여자분, 그, 좀 이쁘장하던데, 솔직히, 그래. 현우야, 나그 방송, 그 유튜브 다시 보기로 봤다. 어쨌든. 이거, 머슬퀸 대회 1등, 그 리얼 청글녀, 청순 글래머. 이거 봤었거든. 그래, 볼수 있어, 솔직히. 응? 다른 BJ들 영상, 이런 거다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응? 그래. 솔직히, 또, 응? 그래, 응? 내가 뭐 좀, 그래. 누가 보기엔 좀 야다 싶은, 좀 야한 얘기 영상 볼 수도 있어요. 뭐, 성인 컨텐츠 관련된 거볼 수도 있어, 솔직히.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성인 컨텐츠를 시청했습니다. 이런 거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좀, 그, 우리의 그 건강 지식을 위해서, 응? 건전한 성 지식, 응? 건전한 건강 지식을 위해서 솔직히 볼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 구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그게 좀 이제 찝찝한 거예요. 솔직히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솔직히 요즘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에 저런 것만 남아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것만 남겨놓은 거고, 솔직히, 약간 그런 그, 약간 19금 얘기, 19금 컨텐츠 이런 얘기 쪽은 제가 일단은 보긴 보는데 제가 시청 기록에서 삭제를 제가 눌러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기록에서 최근 본 동영상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그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약간 그 보고 나서 그냥 내가 조금 아, 이거는 내가 기록에 남겨놓기 찝찝할 것 같다. 여기 X 버튼, 시청 기록에서 삭제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 시청 기록에서 항목이 삭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일이 그 지우개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내가 시청 기록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이 과연 내 구독자들한테도 그 삭제가 될 것인가? 사실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거에 좀 민감해요. 아니, 물론, 나도, 응? 내가, 물론, 그래, 응? 막, 이곳저곳 아픈 곳 많아. 아픈 곳 많은데, 내가 솔직히 남자로서는 건강하잖아요. 그래, 응? 남자 구실을 할수 있는 건강한 남자인 거는 인정을 해. 그렇다 보니까 나도 어쩌다 보면 나도 좀 사람으로서 그런 그좀 이성에 대한 좀 갈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남자분들도 공감할 거고 여자분들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자분들도 뭐그어 되게 잘생긴 남자분들의 그런 패션 동영상 뭐 이런 거볼수 있잖아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잠깐 심호흡 좀 가다듬고 그래 좀 진짜 야하다 싶을 수도 있는 동영상 보는 거잖아요. 뭐그
뭐 트랜스젠더의 그 수술 후기 아니면 뭐 뭐냐 성형외과 시술 후 성형수술 후기 뭐 이런 거다볼수 있잖아. 그러면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성인용품 리뷰 이런 거볼수 있잖아요. 솔직히 볼수 있어. 신체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좀 그래도 욕구가 있는 사람도 볼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볼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것까지 내 구독자들한테 내 시청기 내 동영상 시청 기록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터의 사생활일 거 아니에요. 그런 알고리즘은 좀 그런 알고리즘은 좀 솔직히 좀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유튜버들도 또그뭐또 어떤 컨텐츠 하면 또 사람들이 잘 볼까 뭐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거든. 유튜버들도 보고 싶은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그좀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